자리에는 오랫동안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데 도대체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일은 자꾸만 꼬이는 것 같고 환경은 점점 조여오고 무시 막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작정기도를 스스로 정해서 하게 되고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밤낮없이 하나님 옆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은 무반응이십니다. 전혀 바람 소리 하나 내 귀에 들려오질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이럴 때는 답답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의가 들어오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회의론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밑바닥이 떨어져서 예배도 별 흥미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자체가 아무런 흥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점점 자리 잡는 것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이런 불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방주의 여섯 번째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과연 되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안 듣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당하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로 인해서 주님은 붙잡혀 셨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다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떠나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이 땅에 도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이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이제 겨우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와 같은 그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을 자주 독립을 시켜 주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시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언제쯤 우리 민족이 회복되겠습니까? 그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코드가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하실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리고 하실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 되어라.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유대민족 자주 독립을 회복을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다. 그 때와 시기는 오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도와 응답되고 또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알 바 아니오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때로는 믿음 생활에 중단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세상 소리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강조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이 66권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까지는 1600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각 시대에 33명에서 34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어떤 분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목사님이 오늘도 외워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워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 머리는 못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는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심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다 무엇인가요?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서 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고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잠언서 30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할 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으로 이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 이제 오늘 노아에 관한 한 가지 또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께 소개할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기도가 몇 년이 가도 전혀 내 기도로 응답이 안 돼.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만 그 시기와 때가 아버지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노아 방주 사건에서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방주가 완성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시작되는 연도와 날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좌기를 창세기 7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밖에서는 물 갖다 붓듯이 40주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물이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는 쏟아지고 천지가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방주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방주 왜 만드셨습니까? 여러 척 배가 아니고 한 척 배를 만드셨는데 이 배 무슨 배입니까? 구원의 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배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배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배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식구들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천지가 물바다이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침반 없습니다. 운전대도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방주에는 핸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운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오직 천지가 물바다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척의 배, 이 구원의 배는 노아가 타고 있는 이 방주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하고 어떤 지금 관련이 있습니까? 과거에 수천 년 전에 노아라는 사람이 탔던 이 방주,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오늘 노아 사건에 기록된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방주 사건은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형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직 유일한 한 척의 이 배, 다른 배는 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러 간 이 배, 한 척의 배는 이 배는 구원의 배요, 축복의 배며 생명의 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면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방주 한 척의 배 외에는 구원의 배는 없습니다. 바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지키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적으로 이 방주가 어디인가요? 요한복음 2장 21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요한복음 2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따르세요. 성전은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노아가 타고 있던 방주는 오늘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내가 성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몸입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은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게 따르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방주 안에 지금 노아가 자신의 식구 노아까 잡쳐서 여덟 식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성경은 홍수가 시작될 때가 600세 2월 17일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날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601세가 되었던 해를 말씀합니다. 노아 601세 때, 노아 601세 됐을 때에 지면에 물이 걷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나와요. 창세기 8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 601세 2월 27일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그렇다면 어떤 계산이 나옵니까?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들이 601세 2월 27일 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전에 노아는 계속 창문을 열고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노아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입니다. 방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실 때 들어갔고, 땅은 다 말랐는데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8장 16절에 너희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할 때, 성경은 창세기 8장 18절에 따르세요.
나왔고, 19절 말씀에는 따르세요. 나왔더라. 이 노아는 철저하게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그만치 홍수가 시작된 600년 2월 17일부터 601세 2월 27일까지 방주 안에 있었다면 며칠이냐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1년을 365일로 계산했을 때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 안이가 낭만인 줄 아십니까? 짐승, 가축, 종류들로 다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배가 크다 할지라도 일정한 공간입니다. 창문이 3층밖에 없습니다.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노아의 여덟 식구와 각종 짐승들이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자들의 말로는 아열대 기후기 때문에 습도가 너무 높아서 이곳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늘 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짐승들이 그 좁은 공간에 오물이란 덩어리를 다 쏟아냅니다. 태산같이 쌓여갑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가 이걸 배 밖으로 퍼내고 퍼내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온갖 오물덩어리가 쌓여갑니다. 악취가 납니다. 벌레가 들끓습니다. 짐승이 밤낮 없이 각자의 소리를 내는데 이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정신장애가 올 만큼 이 사람들은 견디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가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진단합니다. 이 방주가 복음적으로 내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라면 냄새가 나요. 그곳은 분명 방주하는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직 사회 속에는 짐승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짐승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가면 전부 천사가 모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부터 죄인인데 왜 천사를 기대합니까? 나는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으면서 왜 다른 사람은 천사같이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방주 안에 냄새가 나고 방주 안에 온갖 짐승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나가면 죽어요. 나가는 즉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이곳에 1년 10일 동안 계속해서 노아의 식구들은 견뎠습니다. 참았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알아서 도착한 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 1년 10일이란 그 고난의 시간이 어둡고 캄캄한 고난의 시간이 지났더니 무지개가 있는 아라랏 거룩한 곳으로 새 시대가 열리고 새 땅이 열리고 새로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가정이 시끄럽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냄새가 나는 곳이랄지라도 그곳에 계속해서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땅 아라랏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관해서 신앙 안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하의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죄인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뭔 뜻이 있나요? 질병이 와 있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사형 선고 같은 암이 내 몸에 들어왔습니다. 불체병이 내 몸에 찾아왔어요. 가난이란 너무나 힘든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을 성경은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시련이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따라서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인내란 말이 나와요. 인내라. 참아라. 반드시 이 시련이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용광로 재련소란 말이죠. 쇠를 녹이는 이 재련소란 이 말이 내용이 연자가 똑같습니다. 쇠를 녹이는 이런 내가 불 속에 들어와 있는 내 몸에 타서 죽을 것 같은 이런 환난 가운데 불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해서야 천국 못 가. 너 그 믿음 가지고 안 돼.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시키려면 이 믿음의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라 너희가 알미라. 인내. 노아가 1년 10일 동안 방주에서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식구가 다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따라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해라. 왜 인내할까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 아니에요. 기도가 기간이 긴 만큼 찾아오는 축복도 그만큼 큽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다음 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다 인내해라. 오늘 노아 방주 사건에서 인내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굳이 그렇게 있게 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욥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는 그런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자꾸 길어지고 고난이 계속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련을 견뎌낸 자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 있더라도 시련을 견뎌내십시오.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시련을 견뎌낸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 되십시오. 내가 강하면 병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강하면 환난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하면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인내를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내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내를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십시오. 조금만 참으시면 아라랏에 도착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7편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쫓겨다녔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위로를 우리가 받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전 성경에서 이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계속 환난이 계속 왔습니다. 그때에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다윗이 쓴 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어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자꾸만 모함하려고 하고 나를 자꾸만 악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너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자기 길이 형통해질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하실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울왕 안 죽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찔러서 자살해버려요. 절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40편 역시 다윗이 쓴 시에는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두 번 강조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이 사람은 기도 계속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 들으신 적이 있죠. 억울한 일 당하실 때가 있죠. 그때는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원수를 갚고 싶어 가서 따지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분풀이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 입으로 내가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원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거기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오늘 뭘 말씀합니까?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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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따르세 다 때가 있나니 이 하나님 때를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도 응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기도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내게 응답이 안 돼?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다만 시간이 그 때가 좀 늦어질 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는 사람을 한번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첫째, 오늘 노아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을 오늘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너에게 자손을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면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사람 나이는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그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는 75세도 주셨는데 이루어진 것은 100세예요. 25년 걸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0세 때에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태어난 이삭이 몇 살 때 결혼을 하느냐 하면 창세기 2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삭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리브가 아내를 맞이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오질 않습니다. 자녀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 이삭 나이 60세 때에 바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시고 20년 되어서 아이가 안 생기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가져가면 자녀가 생길 줄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 말씀 보면 꿈을 주셨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곡식단에 절하는 꿈 주셨는데 이때 바로 환란이 닥쳐버립니다. 이때 꿈 주실 때 나이가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나이 17세입니다. 17세 때에 꿈을 주셨는데 창세기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 나이 30세였습니다. 몇 년 걸렸냐면 13년 만에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은 75세, 그래서 100세까지 25년 걸렸고 이삭은 20년 걸렸고 요셉은 13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이 기간은 하나님께 작업하시는 시간이에요.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냥 가만히 계신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나이 40세로 나와 있어요. 40세 때에 하나님 일 한다고 사람을 때리는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하나님 찾아오실 때 출애굽기 7장 7절에는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80세인데 40년 동안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모세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 전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의 혈기가 말도 못해요.
자신의 힘만 믿어요.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감정적입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혈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혈기 하나 빠지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성질 하나 죽이는데. 그러더니 하나님 나이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능력 부어주시니까 지도자 되더라고요. 하나님 서시는 사람은 환경 보지 않습니다. 나이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죽어야 돼. 내 성격이 바꿔져야 돼. 그래 하나님 썼어요. 이제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온유함?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코드에 정확하게 맞는 사람이 됐어요. 모세가 온유했는데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는데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바꿔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성격이 맞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온유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안 맞으면 일 못해요. 반드시 서로가 맞아야 됩니다. 부부도 성격이 맞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 장로 70명 또 여기 보면 아론 나답 아비우라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다른 사람 다 자리 이동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남아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기약이 없이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며칠 만에 내려온다는 말씀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산에 혼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지켜보신 거예요. 거기서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는 이 사람 왜 기다립니까? 끊임없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기약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모세가 이 땅 떠날 때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리다가 안수하라 그랬어요. 바로 후계자가 됩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전체 흐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노아 방주 여섯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는 항상 기약이 없다 할지라도 기약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기다려라.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시련이 있더라도 결코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가정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비록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어둡고 때론 짐승의 소리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답답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있으면 반드시 새날이 밝아오고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언제?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던 1년 1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 참고 있었더니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 노아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곳에 무지개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새 땅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다윗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역사를 소개하면 그런 BC
1040년에 태어나서 1025년에 15살 때 지명을 받고 1010년 그런 나이 3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선택받고 몇 년 걸렸냐면 15년 걸렸어요.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뭘 하는 기간이냐면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오늘 나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세요. 완전하게 세우시려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약한 그릇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큰 그릇 만드시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따라하시겠습니까? 크게 하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크게 하세요. 환난 중에 참으며 크게 하세요. 항상 기도에 힘쓸지니 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에 힘써라.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시록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시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따라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붙들고 지킨단 말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또한 너의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통의 십자가 사람이 어떤 말로 표현해도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살 다 찢어지시고요. 손발, 머리,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누구 죄입니까? 우리 주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세요. 깨끗하세요. 순결하세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 죄를 다 뒤집었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뒤집었을 때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왜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십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참으면 온 인류를 구원을 시킬 수 있다는 천일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의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몸을 발가벗기셔서요.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움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셨는데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복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낙심하지 말 것은 인내하세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때를 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